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우리 금요일마다 저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성장률 관련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은 그냥 곱하기 4하면 돼요? 그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발표하는 성장률 중에서 가장 독특한 시스템을 쓰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는 그런 시스템 잘 안 쓰는데 연율화라는 걸 합니다. 연율화. 예.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분기 성장에다가 곱하기 4 했다고 치죠. 근데 이게 왜 4가 아니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GDP가 똑같은 개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성장한 거에다가 뭐 곱하기 4 하면 연간 성장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대충 4 곱해서 나온 값이 연율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로 그렇습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성장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 성장했다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지만 미국 같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32.9%? 네. 예, 요 숫자에다가 기본, 요거는 연율화된 거고, 여기다가 나누기 4에서 보면 되지 않겠는가. 가령,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이자를 받아요. 네. 이자가 금리가 2%래요. 근데 분기에 내한테 들어온 금액은 내가 100만원 넣었는데 2만원 들어온 게 아니고, 5천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5천원. 근데 이 5천원 들어온 걸, 0.5%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다가 연율화 시켜서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진짜 받은 돈은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미국 이 32.9%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32.9% 깎인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4분의 1 깎였는데 이걸 이제 연관화 시켰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 32%라고 예를 들어 침 2분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연율로 했으면 이제 이대로 4분기에 다 가면 이제 마이너스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안 좋았던 것만큼 3분기에 2분기보다 또 더 안 좋아지고 그만큼 나빠졌던 것만큼 또 안 나빠지고. 아.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이렇게 4분기를 가야지. 아, 이 속도로 계속 나빠지면 예. 이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예. 아. 그러면 32% 마이너스. 만약에 그러면 이게 1분기가 아니고 4분기에 발표를 할 때는 이미 1, 2, 3분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4분기에 나빠지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나빠짐이라도 예를 들어 1분기에 나쁜 거랑 4분기에 나쁜 거랑 계산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그거는 중국 방식입니다. 중국은 그런 식으로 아, 중국 방식이에요? 네, 누적을 해서 네. 1, 2, 3, 4를 누적시키고 그리고 기업 재무제표도 보면 1분기, 2분기는 누적, 3분기는 1분기, 3분기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거는 기업 회계에서나 하고 그다음에 경제지표에서는 중국이 특이하게 그런 방식을 쓰고 아. 다른 모든 나라들은 전년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지난 분기에 대해서 이번 분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를 써요. 네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대국답게 자기들 나름대로 좀 다른 시스템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만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경우에도 1분기하고 4분기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1분기든 4분기든 네. 연간 단위로 네. 그러니까 뭐 fiscal yea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캘린더 year로 딱 잘라서 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중국은 이걸로 잘라서 들어가요. 네네네. 아 그렇게 한다고요? 미국은 신기하네. 이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미국은 그렇게 중국은 또 네.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간다 이거죠. 네. 네. 일단 뭐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만 여튼 한번 갑자기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오늘 애플 아마존이 또 시간에서 엄청 오른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나스닥의 강세를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 나스닥을 이끄는
동력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걸로 보십니까 우리 상무님은? 그 저 같은 사람이 매크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주가가 왜 올라갈까 이렇게 이제 탑다운에 생각하면 이런 거죠.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보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완전히 다른 방식이 바텀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됐고 종목 이런 거죠. 경제 이야기는 왜 하냐 나는 종목만 보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종목 단위로 들어가는 게 바텀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과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물리학에서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고전 역학하고 예. 양자 역학하고 다르듯이 너무나 다른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이야기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를 다들 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매크로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게 예전부터 이런 차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걸 많이 봤고 그래서 요 중간쯤의 단계로 요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요걸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 요게 이제 세력이죠. 기세. 그 뭐 주식 관련 그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뭐 장난삼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써놓으시는데 세력 형님이 뭐 언제 매수하시나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세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게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지 않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 나타나지 않는 어떤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봐도 네. 매크로하게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군대가 어떻고 뭐 물자가 얼마고 그러면 전쟁이 그러면 그 많은 애들이 무조건 이기는 거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네. 의외의 전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의외. 네, 의외의 예. 의외의 의외의 패배나 아. 의외의 대승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 발음으로 이렇게 또 문제를 삼으세요.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잘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훅 네. 바뀌기도 하는데 네. 그 늘 전쟁에서 그랬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전쟁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전투를 결정하는 어떤 주력 주식으로 따지면 주도주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네. 그 전쟁에서도 어떤 영웅이 만들어지고 그 부대가 존재하는 난 이 전쟁은 지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력이고 기세라고 봐야 되는데 수능은 기세죠. 네, 이거는 경제 지표 여기 이제 뭐 기업 실적 그 중간에 어디쯤인가 존재를 해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거의 마바라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 대충 어딘가에 존재는 늘 하는. 네. 네. 네, 거의 마바라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게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아, 그걸 분석을 해서요? 네. 그 전에 다 말씀드렸 것 같은데 로버트 실러 교수라고 예일대학의 교수가 2013년에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나래티브 이코노미스라고 해요. 나레이션. 그 사람이 쓴 뭐 책 국내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만 핵심 저작은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한 Irrational Exuberance거든요. 네. 이 책을 읽어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라는 것이죠. 기존에 경제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모델도 없고 뭐 뚜렷하게 증명한 것도 없고 뭐 이런 건데 그냥 글이에요. 나레이션. 근데 뭘 분석하느냐면 버블을 분석하는데 네.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버블의 핵심적인 동력과 버블의 붕괴가 일어나는 거는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나레이션. 나레이션을 뭐라고 이게 뭔가 스토리라는 거, 스토리. 아. 사람들이 와 진짜 그거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말 되네 뭐 이런 거예요? 예, 지금 같으면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경제가 될 리가 없잖아. 이게 이제 보통 매크로가 생각하는 방식인데 야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언택트로 가는 거잖아 이거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들어보니 누가 들어도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네. 전쟁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고 네. 계속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세상에 새로운 희망, 영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최근에도 그 로버트 실러 교수가 웹 세미나 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같이 해요.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2000년에 IT 버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죠. 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이 닷컴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값에 샀지? 그 기업 실적을 바텀업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사? 야후를 900배 PE에 사냐고. 이게 실체도 분분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로버트 실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느냐면 뉴 이코노미,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뉴 이코노미. 그러니까 올드 이코노미들은 굴뚝은 갔다. 이제 뉴 이코노미 세상이 왔다. 이거 안 살래? 이거 사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지금 이거는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인 것이죠. 야후 때요? 예. 그때 닷컴 버블. 아, 그때. 네. 2000년, 99년, 2000년이 그랬죠. 뭐 Y2K가 듣고 21세기가 오는데 우리가 굴뚝 종목 갖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었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그 2000년 IT 버블하고 비슷하게 안 보고 있고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리프트 50하고 비슷하게 보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중앙은행 정부가. 그리고 이제 이게 돈값이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었고 금 가격 폭등하고 금리는 꽉 밑에 붙잡아놓고 못 올라가게 붙잡아놓고 돈은 마구 푸는데 이게 당시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뭐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했냐면 아 이거는 살아남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때 이제 리프트 50라고 해서 50개 종목을 이건 살아남을 것 같다. 가령 뭐 존슨앤존슨, 뭐 코카콜라, 디즈니 이런 것들이 것이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뭐 제록스 이런 50개 종목을 갖고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니프티 50에 50이라고 하는 게 P가 50배씩 갔다 다들 어마어마하게 비싸. 지금도 아마존이 P가 아직 50배가 안 될 거예요. 40배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50배씩 P를 만들면서 이 50개 종목이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전에도 안 그랬고 그 이후에도 안 그랬거든요. 최근에 올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50 뭐 진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50배씩 PE를 주고 안 그랬다고요. 네. 근데 당시에 그 니프티 50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지금 또 다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0년 IT 버블은 정말 실체가 없고 돈도 못 버는 애들을 그렇게 날려버린 거고 저는 요거는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봐요. 근데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국면으로 보면은 니프티 50 국면이 존재를 했다라는.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패권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배에서 이제 후퇴를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닉슨이 군사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발을 빼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만들어졌죠. 어? 미군이 빠지나?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결국 그게 중동 전쟁을 낳죠. 네. 뭐 그까지 가면서 이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데 그 국면에서 사람들이 그 국면을 예상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뭔가 심각한 위험이 오고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얘는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소수로 집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소수로 집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도주거든요. 이게 세력이고. 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가 될 것 같고 뭐 그저께 FMC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보는 사람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아니 기업 실적이 나오잖아. 그때 PE가 저렇게나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이 현상은 이제 60년대 말 70년 초반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나레이션 그러니까 당시에도 야, 이 근사한 50개 종목은 간다. 괜찮다. 그 이전에 자본주의 엄청난 성장을 봤거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뭐 아마존이나 뭐 10년, 20년 동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 성장을 봐왔어요. 네.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경기 침체가 뭐고 해도 얘들은 꾸준하게 성장해 오더라라는 걸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건데 전쟁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얘가 꺾이면 시장이 완전히 하나의 사이클이 확실히 끝나버린 것이죠. 네네. 일단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매크로 경제 지표를 계속 볼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안 돼요. 뭐 2분기에 저 마이너스 32% GDP 마이너스 나왔다가
뭐 3분기에는 플러스 10%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출렁출렁 해서 보게 되면 이게 성장률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매크로는 이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냐? 매크로 관점에서 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지금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어떤 세력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에 비해서 저기 그 군사력이 약해요. 네. 그래도 뭐 전장이 뭐 사람 군인 숫자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기 기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특정한 어떤 부대 또는 장군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특정한 어떤 종목 군들로 사람들이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으면 시장은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죽으면 시장은 네. 죽었다고 봐야 되는. 근데 그게 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상황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법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전쟁에 비유하자. 전쟁에 비유해 주시니까. 진짜 저 장군이 어마어마한 경력이 있어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없는 판이니까 얘라도 하나 영웅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쓰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돈은 많이 풀리고 뭔가 할 거는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뭐 빅테크든 아니 언택트든 이런 거를 이 상황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건지가 좀 저는 궁금한 거죠. 그건 이제 뭐 정치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걸 만들어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이내 그런 나레이션을 만들거든요. 그건 네. 프레임이고.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그런 정치 영역하고 달리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네. 그게 조작 당할 거라고 프레임에 갇혀서 그거 생각할 거다가 아니고 진짜 뭔가 실체가 있는 걸 가지고 그러는 거겠죠. 실체가 네. 없는 걸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그게 말이 도는데 지금도 뭐 게시판에다가 글 쓰는 걸 보면 그런 나레이션이거든요. 뭐 아마존, 구글, 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는 테슬라나 전부 다 그런 나레이션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게 그 나레이션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업의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야, P가 이렇게 비싸면 뭐 안 돼. 이런 식의 그런 게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나레이션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P가 몇 배다, 이런 거. 실적?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올라가요. 네. 그게 이제 테마주들도 그렇고 만들어진 것들의 대표적인 형식이죠. 그래서 그 그림 2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쓰는 지난주 화요일날 쓰는 리포트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기세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라는 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상대 강세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이 까만색 선이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바이러스 상황에서 다우존스 종목들이 그런 나레이션을 만들고 어떤 세력을 형성할 것 같지는 않고 나스닥 종목들이 그런 걸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로 보게 되면 세 번의 사이클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한 열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더 어제 그 변화까지 해서 감안해서 그려보면 훅 올라갔다가 세 번째 마지막 차트 훅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 네.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적인 세력은 그런 주도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시장을 끌고 오고 있는데 이게 다시 전고점을 치고 뚫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횡보하는 것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방향은 결정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뭐 그냥 그 주가가 폭락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월달, 3월달 중순까지 봤죠. 주가가 폭락할 때 다우가 많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덜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고요. 이 현상은 미국 의회가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한번 꺾였어요. 근데 4월 초가 되니까 또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우가 못 가고 나스닥이 가기 시작해요. 이게 왜 갔냐면 바이러스가 안 잡힌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경제는 안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 나스닥 종목들은 야, 세상이 바뀌겠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언택트로 가겠네.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 그것 때문에 뭐 인류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저쪽으로 가버릴 거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의 주가가 확 치고 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진정돼서 치고 가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더 악화되면서 치고 나가버리는 이런 현상이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악화되니까 유동성을 계속 풀죠. 네. 근데 그 유동성이 저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나레이션이 있는데 내가 선거할 때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거 반대로 찍는 게 아니고 그 프레임대로 찍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단기간에 프레임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내가 나레이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유동성 또는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럴 것 같은데 절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두 번째 치고 가는 게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근데 이게 5월 20일 정도에 이게 꺾이죠. 이게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모더나가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허걱한 거죠. 아니 이런 바이러스에 이런 백신이 있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그걸 갖고 백악관에서는 초고속 작전. 그래서 이게 뭐 올해 내년 초까지 뭐 3억 도지의 백신을 뭐 생산하겠다. 이렇게 네네. 나오면서 야, 이러면 이게 세상이 이렇게 확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나레이션. 그러니까 세상이 확 바뀌는 거야. 언택트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나레이션이 이게 어느 정도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게 또다시 이게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나스닥의 약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뭐 지금까지 종목을 해보셨다고 한다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내가 언제 돈을 벌었고 언제는 뭐 돈이 안 벌리더라 이런 걸로 기억을 해보시면 대충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또 6월 초가 되니까 또다시 나스닥이 치고 가기 시작해요. 네. 이게 실적이냐는 아닙니다. 이것도 또 바이러스 문제인 거예요. 또 악화가 되는 거예요. 또 악화가 되니까 이게 또다시 치고 나가는 움직임. 근데 이 저기 7월 달에 이거는 왜 또 꼭지를 만들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느냐? 나스닥이 저 안 치고 가고 나스닥과 다우 사이의 비율이 또 횡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때 모더나가 임상 1상을 보완해 가지고 논문이 나왔는데 허걱 전원 항체 형성 전원 중화 항체 형성 이렇게 나온 거죠. 야 진짜 이거 뭐 되나? 이거 백신이라는 게 아주 빨리 나오나?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또 아니 모더나가 걔가 좀 거짓말인 것 같아라고 해서 또 나스닥이 치고 가다가 아 이게 모더나뿐만 아니네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파이자 뭐 전부 다 지금 백신 생산한다고 하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게 좀 나레이션에서 조금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야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엄청 빨리 나오네. 근데 진짜로 그 백신 나왔다고 세상이 가던 게 또 아닐까? 그럴까라고 하는 이 나레이션의 아주 강력한 힘이 지금 좀 이제 타격을 받은 정도.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연기하자입니다. 근데 연기하자고 한 게 아니고 뭐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본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나레이션이라는 구조에서 보게 되면. 이거 그렇게 뭐 백신 개발하고 잡겠다고 하더니 안 잡히나 보네. 그리고 어제도 미국의 바이러스가 이제 확 확산되는 움직임이 지금 또다시 빨라지고 있거든요. 사망자도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망자가 잘 안 나온다라는 것만 것으로 좀 위안을 삼았는데 유럽도 네.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망자들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중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근데 백신 뭐 나온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트럼프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야, 이거 저기 좀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게 치고 가버리는 그런 것이죠. 근데 모더나 백신 나오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이야기할 때는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오늘과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장 마감 후에 주가가 5% 올라갔다가 그날 이제 정규장이 열리면서 다 떨어졌어요. 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 툭 갔다가 훅 떨어져 버리거든요. 힘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지금도 어쨌든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 4, 5% 정도 올라가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이 나레이션이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또 훅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나레이션이 이제 타격을 안 받고, 야, 이거 봐라. 백신 하더니 이게 쉽지 않은가 보네. 이렇게 나레이션이 이제 커져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은 글로 가는 거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마바라처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이걸 우리가,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 기법으로 수식으로 못 써서 그런 것이지. 이미 노벨상 위원회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노벨상 2013년에 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뭐, 엄밀하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자연과학이나 또는 공대에서 쓰는 방식으로, 계산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불가능합니다만, 이거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네. 봐야 되고,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종목단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매크로에서 출발해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외면하면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했을 때, 제가 네. 이제 많은 투자 실패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짜 종목, 테마 종목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보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크로 보고 경제 보고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테마 종목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네. 많이 읽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전재산을 넣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지만. 네. 근데 이게 경제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막 믿잖아요. 너무 강하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보고 너무 강하게 배팅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걸 강하게 배팅이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 재산을 거는데 이게 경제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주가가 훅 떨어지는 중국이 그렇게 성장률이 높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미국은 성장률도 낮은데 한국은 성장률이 높은데 왜 한국 주가는 못 올라가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걸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테마 종목에서 사실 돈을 잃는 분들보다 이쪽에 펀더멘탈리스트들이 돈을 더 많이 잃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펀더멘탈리스트 매크로에 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도 그렇게 매크로에 출발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난관에 직면하는지를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이 로버트 실러 교수를 보면서 로버트 실러 교수 2000년에 봄에 나온 Irrational Exuberance는 저로서는 이제 눈이 번쩍 뜨 있는 책이었죠. 그 책에 뭐 모델 없고 없어요. 근데 주가 너무 비싸다 떨어진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나레이션 지금 보니까 이 나레이션이 말도 안 되는 나레이션이라는 것이죠. 굴뚝 기업들 다 망할 거고 이게 뉴 이코노미 아니 근데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실체도 없는 닷컴 기업들 페이퍼 컴퍼니들 쫙 깔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레이션은 이건 얼마 못 간다 이거. 아 나레이션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간 주식들은 올해는 못 가는 거군요. 그런 건 꼭 아니에요. 그런 거 꼭 아니고 그 나레이션으로 전쟁에서 네.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레이션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레이션. 나레이션이 이게 정말 근거 있는 나레이션인지? 네. 아. 그러니까 이게 99년의 나레이션은 그 로버트 실러 연습했을 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닷컴 페이퍼 컴퍼니 나레이션인데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아니요. 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네.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제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는 이유는 네. 이게 나스닥이 한참 올라가던 2000년 3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후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아주 유명한 경제학 교수예요. 예일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그 시점에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근데 진짜 딱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나스닥이 한번 폭락을 하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때부터 로버트 실러 교수 명성은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 웹 세미나를 한대요. 우리 제가 어디서 로버트 실러 교수를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들어봤죠. 무슨 이야기 나는지. 역시 나레이션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나레이션 이야기가 핵심인데. 이번 나레이션에 대해서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다가 아니고 이번 나레이션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강했습니다. 지켜본대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양반도 지금의 매크로 상황은 진짜 처참할 정도고 앞으로도 매크로가 좋아질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그런 질문하죠.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 매크로가 그렇게 처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크로만 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라고 할 건데 로버트 실러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나레이션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나레이션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언택이 되면 뭐가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디서 들어서 이제 아 그렇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걸 텐데 그런 나레이션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새부터인가 그렇게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집단지성의 영역이죠. 그래서 테드에 보면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유경제,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인간들끼리 또는 뭐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바이럴 마케팅을 사람들이 이제 야 그간 봐봐 이런 식으로 하면 몰려드는 건데 누가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그 그냥 소문에 또는 잠깐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날 지금 그 3프로TV가 60만 구독자를 만드는 것도 그런 과정이거든요. 나레이션인데 누구 고용하셔가지고 퍼뜨려서 하는 건 아니죠.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라고 퍼뜨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소문을 일부러 퍼뜨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이 그런 능력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집단지성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이 지금 제일 많이 가고 있는 영역이 그쪽이죠. 공유경제. 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텔레비전 광고를 쏟아붓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이거 괜찮더라라고 한마디 한 것에 의해서 갑자기 그 제품 구매가 확 증가하고 이거는 이게 조작이냐라는 거 사람들이 다 봐보고 얘가 조작한 거냐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테드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예요. 그걸 이제 제가 나레이션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마치 뭔가 좀 퀄리티 떨어지고 격이 낮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로버트 실러기쇼가 그 나래티브 이코노미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그게 예전에 니프티 50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레이션이었고 지금도 그런 나레이션인데 이 나레이션은 뭐 그 다음에 그림 4번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여기 나오는 지금 까만색 선이 좀 전에 보셨던 미국 나스닥 다우의 이 오르내림인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뭐 비대면 3사라고 해야지 좀 넉넉히 했습니다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거 보면 비슷하게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게 이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레이션들이 네. 돌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시장의 완전한 끝은 경기 지표가 뭐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나레이션이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의외로 백신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면서 쫙 퍼지기 시작하면 이번 시장이 의외로 폭락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그렇지. 잡힌 거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그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 시총 1, 2, 3, 4, 5가 다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뭐 애플, 뭐 아마존, 구글, 그다음 뭐죠? 페이스북까지 5위구나. 마이크로소프트 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주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에서 테마주들 움직이는 것처럼 이상한 움직임으로 보실 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세상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에요. 이 때문에 얘들이 당연히 그렇죠.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 GDP가 -32.9%라는데 왜? 그 글로 가는 거. 바이러스 확산될수록 얘들은 더 좋아진 거예요. 일단 바이러스 확산될수록 이 어마어마한 시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애플은 지 혼자서 시총이 한국 주식시장을 능가하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치고 가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더 악화되면서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뭔가 획기적인 백신이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잡혔다 그러면 어이고 이런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매크로에서 보는 거하고 주식시장하고가 어떨 때는 매크로하고 완전 정반대로 시장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곳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이 그 되게 그 의미 있는 나레이션이
초입 단계인지 생성 단계인지 확산 단계인지 소멸 단계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네. 네. 예를 들면 야 올드 경제, 뉴 경제 이 얘기가 다 하는 거야 다. 그러면 아마 요거는 소멸 단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뭔가 계속 나와주는 거지. 뭐 백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계속 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확신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위험하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주식시장을 저도 한 25년, 30년을 보면 큰 승부는 사실은 네. 이런 큰 담론, 나레이션 혹은 공감대 이런 것들의 초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따뜻하게 먹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있잖아요. 네. 우리 전통적으로 이런 걸 거부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주가는 경기 한 6개월 선행해. 이거는 거의 뭐 확신을 갖고 있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매번 맞냐? 네. 안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나레이션에 대항한다니까. 봐라, 지금 6개월 이제 선행하는데. 너 금방 꺼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막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한번 네네.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아마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너무 재밌었어 오늘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아마 요거랑 꽤 많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제목이 비슷하네요 네, 내러티브 앤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 이상의 뭔가가 있다 내러티브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마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이랑 많이 좀 읽어봅시다. 네. 그 비이성적 과열인가요? 그 저 번역본이 있나요? 아까 그 교수님 실러 네. 교수님의 로봇 실러 1판이 아마 번역됐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 3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 3판이 나왔는데 네. 뭐 내용은 뭐 1판인 2판 3판에서 계속 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만 1판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 갖고 있죠. 자, 이야기가 어떻게 잘 되는지 보고요. 그 이야기 늘 저희에게 잘 해주신 우리 김일구 상무님께 건강하시라고 목인당에서 만든 공진단. 공진단. 네, 공진당입니다. 원래 공진단 저거 정품을 먹으면 안 돼. 지금 우리처럼 50대 중반 이런 사람들 먹는 거야. 자, 우리 공진단 드시면 좀 건강해진다. 얘기가 좀 됩니까? 어떻게 이거는? 네. 얘기가 좀 되겠죠? 네. 드시면서. 김일구 상무님이 1년 8개월 동안 개근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좀 휴가를 좀 드리기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또 김 상무님도 또 회사에 너무 바쁘시고 해서 네. 조금 휴가를 좀 하신 다음에 충전의 기간을 가지신 다음에 여러분께 또 인사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김일구 상무님께 일주일 휴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네. 길어질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매주 이렇게 저희랑 함께 사실 저희 신과 함께 이렇게 성장한데도 아마 김일구 상무님의 지분이 꽤 클 겁니다. 시청자분 네. 한사분이 알고 김일구 써서 온 거라니까. 네네네. 하여튼 김일구 상무님 어디 멀리는 가지 마시고요. 예, 얼른 다시 뵙기를. 바로 들건너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한화 투자증권의 정말 최고. 전문가십니다.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